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 하면 떠오르는 색, 과연 무엇일까요? 청록색, 노란색이요. 벽돌색이요. 초록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색들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색이 다른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색을 좋아할까요? 밝은 색이어서요. 밝은 이미지의 색깔이라서 좋아해요. 치약처럼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눈에 익은 색이라서요. 보기 좋은 색이어서요. 맑은 하늘색이 오늘은 땡겼어요. 이 원색이 사실은 잘 보이는 것 때문에 반응을 잘 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은 원색을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장을 해감에 따라서 학생들도 대상의 기능에 따라서 선호하는 그 요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용자 위주의 색채 디자인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학교는 단조롭고 획일적인 색채 일색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정서와 감성을 일깨우기보다 관리하기 편한 제한적인 환경 디자인을 추구했죠. 하지만 이제 학교의 색이 바뀝니다. 참여 디자인을 통해 함께 꾸미는 우리 학교 공간 색채 디자인. 제가 원하는 학교는 밝고 좀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예요. 엄청나게 재밌어가지고 집에 다시 가기 싫은 곳이요. 따스한 봄날 같은. 웃으면서 저게 내 학교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활기찬 학교가 된 것 같아요. 먼저 다니고 싶은 학교에 관한 아이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색채 디자인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무분별한 색채 사용을 덜어내고 색의 가치와 기능을 높인 학교 외부 환경. 지역성과 문화적 이미지를 반영하고 소속감과 각 학교의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해 색을 입혔는데요. 다양한 컬러를 좀 공간에 녹이기 위해서 면에 많이 칠하기보다는 기둥과 보에 좀 칠을 많이 하면서 그 다양함을 나타내려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안정감, 친밀감, 쾌적함 등 색의 역할을 활용해 학교의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색깔이 변했으니까 더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한 거니까 막 애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어요. 노란색 지금 막 안전하고 막 빨간색 가면 막 뭔가 뛰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더 깨끗해져서 좋았고요. 애들 말 들어보니까 셀카도 잘 나온대서. 색만 바뀌었을 뿐인데 학교가 훨씬 더 청결해 보이고 훨씬 더 색채가 다양해져가지고 좀 더 학교가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감성을 담아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을 높인 서울시 교육청의 우리 학교 고운색 입히기. 모두가 함께 꿈꾸던 학교를 만듭니다.